예, 어제 생일 맞은 우리 예지부터 함께 케이크를 하기로 해서 어저께 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우리 축복해줍니다. 우리 예지부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축하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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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아람나의 타작마당 이야기 잘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1절부터 교독했으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돕기 위해서 읽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505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오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예, 왕이 그에게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하여 백성을 수를 내게 구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이 명령하여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갓디몬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이르라 두로 경관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그들을 두루두루하여 아홉 달 스무 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10절은 합독합니다. 다윗의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감고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매련하여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색에 임하여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내용들이죠. 4장 전체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하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영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국을 이용해서 그렇죠. 역대상 2장 1절, 21장 1절에도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는 이유는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래서 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한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나무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어요.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도 하죠. 영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도 또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건지적으로 욥 같은 경우도 그렇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38장 11절에 오는 이사야 내게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맺은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합니다. 욥기 33장 29절에 30절에도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전염병이 돕니다. 그죠? 15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죠?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징계하신 사건들이 많아요. 고라의 반역 사건, 1만 4,700명이 죽었습니다. 바알보레 음행 사건으로 인한 민수기 25장에 보면 2만 4,000명이 죽고, 다윗의 인구조사, 이 부분으로 인해 7만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서 18만 5,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마지막에 나오죠. 18절에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심판한 장소, 그죠? 이곳은 예루살렘 동편 언덕으로 솔로몬 때 성전의 터가 됐습니다. 타작마당은
곡식이 알곡과 쭉쟁이를 고르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성전표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타작을 통해서 심판을 비유하시죠.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죠? 그것은 교회 안에 알곡과 쭉쟁이를 고르는 예, 심판이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수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이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처소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도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예. 에스라엘 6장 3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는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말씀하죠. 열왕기하 18장 12절 22절에도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에는 그 정해진 자리에서 예배해야 됐는데 그것을 남북이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고 꼭이 교회가 아니어도 요즘엔 자유롭게 뭐 인터넷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기도하며 또 예배하고 찬양하기도 하죠. 예수께서 우리가 너희들이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3일 3화를 중요한 부분들 제가 또 새벽 예배에 특별히 은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예, 여러분들에게 몇 편을 증거하고 오늘 마지막 예, 3일 하 24장 마지막입니다. 예, 다윗을 중심으로 허락되어지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 어디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도 바르실레라도 하나씩이라도 꼭 예, 여러분들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예,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 예, 하지 말라는 것을 요압 장군이 말리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했는데도 끝끝내 인구조사를 해라. 제가 성경을 모를 때는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개수할 수도 있지 그게 왜 죄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 본인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하나님을 뭐랄까 반역하는 능멸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예, 명예라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7년 환란도 너무 싫고 그죠? 예, 이런 모든 것들에 피해 도망다니는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얼마나 오래 도망다녀서 다윗이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해서 사흘을 선택했어요. 예, 7년보다는 사흘이 훨씬 저도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음으로 예, 다윗이 너무너무 아파하죠. 나와 내 집을 멸하소서 할 정도로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오늘 본문 24장에서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행위가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믿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힘을 쓰는 장군이 몇 명이나 있나 이런 거를 계수하려면 그 힘으로 이긴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형벌을 대해서 선택을 하죠. 형벌을 주신 것이 이해가 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끔 고난이 오죠. 환란이 오죠. 아니면 질병이 오기도 하죠. 이게 참 안타깝고 원망스럽고 도대체 왜 나는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못된 길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방법들을 쓰신다라는 것. 다윗에게도 이런 방법을 쓰셨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예, 싫은 소리를 제가 가끔 하면 듣기 싫어하죠. 우리 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 뭐 그냥 이웃집 애 같으면 아이고 얘야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하지 그 싫다는 거 자꾸 요즘 세상에 특히나 그죠? 근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12번도 포기를 해요. 그랬다가도 또 얘 안 자니? 얘 밥 안 먹니? 얘 너 씻었니? 약 먹었니? 이 얘기가 그냥 잔소리처럼 입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다윗의 인구조사는 대외적으로 국가 통치에 기반이 되는 통계를 얻으려 하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페인팅 작전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세요. 네 중심이 네 교만이구나 이거를 하나님은 아신 거죠. 다윗이 잘못 간 거예요 이것이.
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공표함으로 자신이 성공한 지도자, 강력한 군대를 지휘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알리고 싶어서, 쉬운 얘기로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많이 그 설교도 많이 했고 새벽 예배도 여러 차례 이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계속 제게 와서 닿았습니다. 아까 너는 그 내가 손 내밀지 못하고, 이 찬양이 어떤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부부관계에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는 이 찬양이 들려서 제가 알려줬어요. 이럴 때는, 특별히 이렇게 올 때는 하나님께서 너를 먼저 돌아가라. 저도 그랬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는데도 기도하면 열 번이면 열 번 꼭 예,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네가 먼저 사과하고 네가 먼저 예, 회개해라 이런 말씀을 꼭 하시거든요.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렇다라는 것은 저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지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넘치도록,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대학이 하나는 꼭 붙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골라서가 너, 내가 이거는 네가 허락한다 골라가는데, 이제 그 골라간 다음에 훈련이 있을 겁니다. 훈련을 잘 꿈꿉해서 좋은 그릇으로 닦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런 축복밖에 없습니다. 귀한 비싼 선물을 줄 수도 없고, 예지야. 그런데 입학할 때는 꼭 얘기해. 꼭 해줄게. 뭐 돈이 필요하면 돈으로, 아니면은 저 이거 꼭 사고 싶어요 하면은 내가 사줄 테니까 얘기하기 바래. 감추인 본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 10개월 가까운 많은 시간을 얻어가며 소비해가면서 얻어낸 통계, 거의 1년을, 요즘 같지가 않으니까 통계 내는데 거의 1년이 걸렸네요. 그랬더니 수가 바로 130명이나 된다는 것, 만 명이나 된다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기뻐할 수 없지.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깨달음이 울컥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예, 귀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말미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 읽었을 때 그날 하나님께 고백하죠. 제가 정말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이렇게 바로 회개하는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그렇게 막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까지 짓게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정도는 조금 눈 감아주시지. 그런데 사랑할수록 더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종 갓을 다윗에게 보내죠. 선지자를. 마치 다윗이 육신의 정에게 이끌려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밤새 울게 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난 아들은 데려가시죠.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를 했지만 죄악의 씨다 해가지고 데려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할수록 그냥 안 넘어가신다는 거.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면 형벌이 더 크다라는 거. 그걸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치 않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인구자들을 통해서 그의 자만심과 인간적 자랑을 뽐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바로 보내죠.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최소한 내가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 따르죠. 섬김과 봉사가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가야 되겠다.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우리 에스더 전도사에게 은혜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아주 가난한 그 부부가 교회를 지하에다가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지하실에다가 오죽이나 하면.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위에 지하실에서 올라오면 이제 계단 위에 올라와야 지상이겠죠. 그 앞에 문 앞에다가 그냥 가래침을 하얗게 뱉어놓고 담배꽁초를 쓰고 있어놓고 연기는 말도 못하게 그렇게 해놓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더랍니다. 이 남자 목사님이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그냥 한번 만나갖고 혼을 내야 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아내 그 사모님에게 귤이라는 바구니 좀 사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귤 바구니를 계속 놨대요. 그리고 예, 티슈를 갖다가 한두루마리 놓고 물 담은 물그릇들을 양쪽에다 놓고 휴지통을 하나 갖다가 놔줬다고 그러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담배꽁초 쌓이고 하얀 침 뱉어놓은 거 허옇게 덮개가 앉아있고 겨울이면 막 꽁꽁 얼고 그걸 다 매일매일 치우면서
귤이 떨어지면 사모님에게 또 사다 놓으러 겨울에 귤은 얼 테니 뭘 다른 걸로 대체를 했겠지만 어쨌든 그리 올라온 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섬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이 아이들이 편지를 사갖고 가기도 하고, 그래 이제 조금 가까워지면 친구가 다는 친구다 하고 목사님이 또 편지를 또 짧게 써놓기도 하고, 답이 없었죠. 근데 이제 1년, 2년 지나가면서 답장이 하나씩 왔더랍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컵라면도 갖다 놓고, 예, 먹을 수 있는 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고, 뜨거운 물 이렇게 해서 따라다 이렇게 먹어라 그랬더니, 컵라면도 먹고 가고, 그러더니 편지를 한 장씩 썼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고등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들 졸업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그걸 계속 했대요. 그러니까 그 뒤에 후대들도 아마 찾아와가지고 먹고 가기도 하고 앉았다 가기도 하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침 뱉어놓고 담배꽁초 놓던 것들은 없어지더래요. 이게 뭐 쓰레기통에다 넣거나 다 치워놓고 가고, 먹으면 먹은 것 뒤도 깨끗이 해놓고 가더니 편지가 오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목사님 제가요, 로또에다가 계속해서 그걸 그 해가지고 만약에 당첨이 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제가 꼭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뭐 꼭 그렇게만 기도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하셨겠죠. 10년이 지나가지고 십수년 만에 그 중간중간 들어보니까 여기저기 교회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가대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더랍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학생 하나가 18억 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했대요. 정말로 로또에 당첨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좋은 교회를 꼭 건축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왔었다고. 18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그 애들이 오죽이나 못되게 굴었겠어요. 근데 사모님은 그냥 불평을 하고 이렇게 가난하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그런 걸 사다 놓으라 하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옆에서. 그런데 목사님이 워낙 열정을 부리고 그걸 좀 알고 성도도 하나도 없고 둘이 맨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 학생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제가 그랬어요. 에스더 전사님도 나는 절대로 죽어도 그렇게 못했을 거야.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가. 잘못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흘리고 미운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도 갈등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결론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짓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글이 우리 그 지방의 단톡방에 올라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엄청 많은 걸 깨닫고 알죠. 알면서도 안 되는 마음을 다스리면서 에스 전사님한테 교육을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자녀를 포기하다가도 계속 다 포기 못하는 마음은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방법을 해야 되는데 미운 소리가 먼저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예, 왕의 딸이 7년 동안 기근이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왕의 대적자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을 다니겠느냐, 가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소리예요. 왕의 딸이 3일 동안 온역이, 아, 3일이 얼마나 짧아요. 저 같아도 얼른 3일을 선택했을 것인데, 다윗의 뜻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망 다니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정말 기근이 들어가지고 식량을 구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 온역은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온전한 온역이 들게 했더니 적지 않은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마음에 우리나라는 코로나에서 이제 해방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21년 들어오면서는 아니었고요. 그 이후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와서 굉장히 마음이 밝아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 수영장도 나오라는 연락이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거 저런 게 상관없이 수영장 나갈 일도 걱정돼요.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싶고 그동안 너무 편하게 쉬니까 또 좋은 점도 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코로나는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를 해야 되고 이 땅이 잘 되어져야 내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날짜로 본다면 7년보다 석 달이 석 달보다 3일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런 기준이 아니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야훼 손에 빠지고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 뜻이었어요. 이 세 가지 헌발 중에서 첫째와 셋째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내용
내용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인 심판의 내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왕의 대적들에게 군사적 침략을 받아서 왕과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모든 것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직접 빠지길 원한다는 말은 여호와의 손에 직접 매를 맞겠다. 하나님께서 종아리를 치십시오. 잘못했으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심판은 제외가 되겠죠. 이제 남은 것은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인가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할 것인가. 도망 다니는 것은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거니까 다윗이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온욕을 선택하십니다. 기근은 얼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 시대에 기본 민족을 학살한 사건에 대해서 3년 동안 심판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듭 기근으로 심판하지 않으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3일 동안의 전염병도 7만 명이에요. 7만 명.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얼마나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무려 3일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끝에서 끝까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몸부림을 치면서 울며 내가 선택하나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었구나.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내가 잘못하면 어째서 백성들을 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오죽이나 눈물을 흘리고 울었겠습니까? 그때 다시금 선지자 가시 찾아오고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화목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뭐 쉬운 얘기로 우리 요즘으로 보면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작정해서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런 뜻인 거예요. 왜 하필이면 아라운다의 타작마당일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단에서부터 저 밑 부엘세바까지 심판을 하신 후에 심판의 사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중단시키신 것이 바로 아라운다의 타작마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의 권면을 받아들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갑니다. 선지자 갓의 말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서 전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전하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올라갔을 때 아라우나는 사람 이름이에요. 깜짝 놀라죠. 어째서 내 주 왕께서 종에게 놀라죠. 왕이 예, 그 자기네 집에로 왔으니까. 내가 이 땅을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로 원하는 이 땅을 내게 팔라는 요구에 23절에서 보면은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원하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왕이 원하시는 것은 다 드리겠다. 제목도 있습니다. 여기 마당도 있습니다. 원하는 소도 있습니다. 다 잡아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하고 모든 게 다 상관없으니 그저 거저 드리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이 아라우나의 헌신의 마음을 통해서 엄청난 감동이 임하죠. 그런데 어땠어요? 다윗은 아니다. 나는 꼭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항상 헌금이 들어가죠. 헌물이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제사가 아니라 왕의 제사의 것을 다 내놓겠다. 이런 헌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헌신입니다. 시간도 헌신입니다. 그죠? 뭐 봉사는 물론이고 근데 그것이 억지로 아니 정말 자원하여서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라우나의 마음이 헌신의 마음인데 계산이 아니지 않나요? 헌신이라는 것은 절대로 계산을 안 합니다. 아라우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을 가졌던 아라우나보다 다윗은 한수 위였어요. 그죠? 아니다. 나는 고맙지만 값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다. 내 눈물이, 내 헌신이, 내 정성이. 우리가 금전이 다 귀해요. 들어가야 되고 필요하죠. 그런데도 은 50세겔, 엄청난 돈입니다. 50세겔이라면. 피도 생명이죠. 내 생명과 같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피 묻은 예물. 예, 정말 눈물이 묻은 게 아니라 피가 묻을 만큼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는 거죠. 예물은 여러분의 피 묻은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끝까지 거 뭐 이거 조금 뭐 이거 드리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시죠? 예, 가난한 과부의 두랩돈을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셨어요. 어떤 젊은이가 직장을 다니고 봉급을 받아왔는데 부모님이 권면해요. 11조를 드려야지. 그러면 이거 다 드리지.
드려요? 아까운데. 당연히 그랬겠죠. 아니, 아깝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마음이지. 시계 일은 하나님의 거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 예, 장성한 아들에게 부모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사무엘이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5만 원을 받았다고 10만 원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거 성찬예배 때 그 성찬을 헌금할까? 그랬더니 아니 이건 11조인데 그러더라고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처음에 그거 드리려고 하니까 되게 아꼈어요. 한 150만 원 받아서 15만 원 11조 드리려니까 아깝더라고요. 근데 아버지 말씀 듣고 하니까 마음임을 정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떼었다고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없어졌어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거죠. 다윗은 아라우나가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고 했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죠. 구원의 은혜는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없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임 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성이 담겨진 예배. 예, 아까 예 하나님의 옷자락, 우리 찬양, 예 주의 옷자락. 예, 항상 우리 정벌 선생님이 그 찬양하실 때 보면은 예,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뭐 찬양의 곡조가 좀 틀리고 뭐 톤이 좀 안 맞고 박자가 좀 안 맞아도 우리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알죠. 예,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까이 가는 마음이 있다면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다윗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야훼께서는 그것을 그 땅에 드리는 기도를 예,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었다는 말은 진노하심을 멈추셨다는 거죠. 찰스 웨슬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은 모두 은혜였다. 모두 은혜죠. 은혜로 아이고 안쓰러워서 우리 자녀들 야단치다가 보일 때 있죠? 속셈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내가 넘어가 주지. 예,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지 기대를 거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시기를 멈추게 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짝 넘어갔지 그러고 나중에 또 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행동하시는 모든 것은 은혜라. 아까 제가 예, 찬양을 하나 바꿨죠? 예, 긍휼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도 은혜고 고난을 멈추게 해서 멈춤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죠. 별일이 없고 잘 지나가면은 솔직히 말해서 저지른 기도 안 하게 돼. 그냥 감사.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소리뿐인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멈추게 해주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자식의 종아리를 걷어서 때리는 것도 은혜. 요즘에는 너무나 체벌이 없어졌어요. 뭐 어린애를 뭐 체벌을 했더니 막 경찰서에다 신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죠. 다윗은 바로 그 부분을 알았던 거죠. 그 은혜를 위해서 자신의 최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죠. 권세를 가졌지만, 왕이지만, 그냥도 쓰라고 하지만, 기득권이 있지만 은혜에 값싸게 편승하지 않은 마음. 예, 왜냐하면 예배, 예, 제단을 쌓는 것의 중요성,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 왕의 모습이 아니라 용서받아야 할 자식의 마음, 그 모습이에요. 뭐 겸손이죠. 예, 그래서 사죠. 1944년 10월 2차 세계대전 끝 무렵에 일본은 전세가 기울여 점점 후퇴합니다. 동남아시아를 다 석권하고 오세아니아주 호주 뉴질랜드를 점령할 기세였는데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하와이를 건드리면서 미국이 개입이 되죠. 결국은 점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에게 밀려서 전세가 심각하게 기울어집니다. 당시에 해군 제독이었던 다케시로 오신이라고 하는 제독이 고민 끝에 특단의 결단을 내렸다고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그는 해군 항공대에게 명령합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공격을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항공기마다 250km나 되는 엄청난 폭탄을 싣고 항공기가 이륙하기도 어려울 만큼 그 적은 항공기에다 250km 큰 탄두를 싣고 미국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돌진해 들어가서 카미카제 특공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폭발을 해가지고 함께 죽자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명령으로 2,519명의 해군 조종사들이 카미카제가 되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도 일본은 역전을 못하죠.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940년 8월 15일 날 나라가 독립이 되죠. 광복절이 그렇게 해서 오게 됩니다. 일본은 역전을 못하고 결국은 일본 천황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청년들 너무나 아깝지 않아요? 적지도 않은 2,519명. 내가 그 유엔군 사령관 앞에서 이제는 내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네요. 이 제군 그 제독이 인간이 신노릇을 하다가 다시 인간으로 되돌아온 경우입니다. 왕이 신으로 떠받치던 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신이 제독이 사무라이 칼로 자기 팔을 갈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음으로 이용감한 자들과 그의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 그렇지만 수천 명의 그 조종사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랑하는 아들들을 내몰아서 고통받은 가족들에게 이한 사람이 자결로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가 살아서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거겠죠? 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속죄의 재단으로 삼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의 삶을 거저그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 제사에 여러 사람들이 동참하고는 있지만 이 제사에 소아장작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아라우나도 있지만 내 눈물로 내 정성으로 내 피 묻은 제물로 주님 앞에 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예, 다윗의 마음.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제단이 있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특히나 주일 예배 오실 때 아니면 오셔서 아니면 돌아가실 때 또한 그날 제가 어떤 분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말씀을 좋아서 주방에다가 써서 붙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지키십니까? 했더니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저는 말씀이 좋아서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믿는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러면 주일의 의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예배라도 괜찮으니까 주일의 시작은 예배로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이 교회를 안 나가, 요즘에 또 교회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얼굴 모르는 사람 받지도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자기는 거짓말 안 하는 걸 평생에 기도로 삼고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주의를 꼭 지키십시오. 그렇게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재단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예수, 그죠? 제가 아까 그 오직 예수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십자가의 보혈에 힘을 입어서 주의 백성된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설 때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다윗의 화목제처럼 우리 재단에서도 주님께 날마다 주마다 고백되어지는 새빛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야외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채찍을 맞아도 매를 맞아도 주님의 손에 맞기를 원했던 다윗처럼 다시금 교만함과 인간의 자만심을 버리고 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던 다윗처럼 아라우나대 그 헌신과 섬김도 뒤로하고 자신의 피값으로 제단을 쌓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에서 아버지 2021년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모습을 저희는 바라보고 믿고 구하고 가오니 아버지 이 땅이 다시금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하며 무엇이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 빛의 나라, 빛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잠깐 하고 잠깐 기도하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